게 되는 거죠. 뭐 갤러리하고 표고성, 표고사라 그래야 되나, 고미술, 고미술하고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집 이루어져 있는 그리는 작업잖아요. 그만큼 집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거죠. 그렇게 동산 문화거리에서 이루는 게 도자기 축제. 4월에 있었어요. 4월에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봉산미술제 그 두 개가 시청이나 구청에 지원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축제예요. 대표적인 거리 행사거든요. 그 두 가지. 그리고 뭐 여름에는 기획전 그 정도 있고 여름 기획전. 근데 지금 미술제 같은 경우는 21회였거든요. 이번에 원래 21회였으니까 엄청 역사가 길어요. 과거에는 정말 막 밀려다닐 정도였었는데 항상 그리 많은 관심 갖고 우리 좋은 기획 가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관심 받으세요.